이건 큰 차거든. 이거는 그냥 국내 간단히 끝날 차거든. 아, 물이 어느 정도 차 올라올 거야. 그러면 그 이후 물의 양을 계산하면 나는 그 이후 배관에 막힌 부위가 어딘지 대충 반응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참 뒤에 막힌 거예요. 지금 물이 다들 내려가는데 안 올라오잖아. 한참 있어도 그만큼 물 차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차야. 지금 석션은 지금 이제 세 번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 잘 내려가요. 처음엔 아예 안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쓸쓸 정도로 내려가요. 아니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마개를 따고 작업하는 거예요. 뚫을 때. 원래는 이게 소재구를 청소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엔터 차단은 그렇지만 아래층에서 청소하라고. 근데 거기 커피숍이 거기 인테리어 해놨어요. 막아놨다고. 거기 안 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배관에서 뽕을 따서 거꾸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자 아니 근데 어디지 그 지붕 다 저기 해놨는데 아니 여기 아니 배관이 이렇게 오는 배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거는 요거 거예요. 여기 건 여기 있어요. 여기 건 여기 주방에 있다고요. 저기 다 주방에 있는 커피숍 주방 천장이 배관이 여기 이게 근데 거기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아까도 제가 조금 열어보면 안 보여요. 요거의 배가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나갔었어요. 오늘 왜 두 개 지나갔던 거예요? 네, 두 개 이렇게 지나갔죠. 지금 막힌 지점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요거도 요게 합해져요. 지금 막힌 지점이 여기예요. 왜냐면 요게 만약에 여기가 막혔죠. 그럼 요 쓰는 물이 다 일로 올라온다고요. 여기로. 근데 올라오진 않았다면서요. 나가지만 않을 뿐이지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 테이블 있는 자리 여기서 뚫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배관이 기울기가 없고 완전 일자로. 그렇죠. 이게 구배가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름이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작업. 이제 깨끗하시니까 보이잖아요. 이제 물 네.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요. 딱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그리고 아까 뽀글뽀글 올라왔잖아요. 완전 실금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안 나가잖아요. 전혀 안 나가요. 아니 꽉 막힌 거예요. 차라리 저 소재구 없으면 여기서도 우측에 지나가서 잡으면 다 돼요. 근데 냄새차가 트랙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만약에 저 커피숍 인테리어를 그거 하게 되면 거기 잘라가지고 일부 연결해놔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여기 바뀌는 거죠. 안 그러면 무조건 안 찍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뭐 비어있다면서요 혹시. 여기 문 열어볼 수 있어요? 문이 거꾸로 넣어서 좀 틀어줘요. 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카메라, 카메라.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 같아요. 물 틀어. 이거, 아니야, 내가 틀었어. 아, 여기서부터 막혀있네. 아, 내가. 잠깐만. 응. 튀지. 잠깐만. 본인이 보시면 지금 어디부터 막혔냐면 요 커피숍 여기 있죠. 올라와서 여기 있죠. 거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기름이 가득 막혔잖아요. 여기서 뚫어 꺾고 뚫어야 돼 이제. 기름이에요 다. 기름. 예, 기름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계속 다 막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 제거를 할 거야.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카메라 같이 둔 거야. 사모님 어디 갔어? 아 위에 아니야 이쪽 있다 아직 안 아 위에 일단 물 틀어놔 보세요.